지금 손경숙 권사님과 김성숙 현 회장, 우리 손 권사님은 전 회장, 바울교회의 우리 주일학교 또산 증인이십니다. 20년 넘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바울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3년 13년. 그래도 오래 되셨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10여 년 넘게 우리 집사님도 아이들 섬겨 오면서 느낀 점? 그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제가 저희 직장하고도 연관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고,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실지 이게 자꾸 되새기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제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 권사님은 저는 일남이냐요. 일남이요. 20여 년 넘었으니까 50대 초반이겠다 우리 권사님. 생각해보니까 20년이 넘은 게 아니라 30년이 다 돼가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30년. 수정하겠습니다. 30년이 다 돼간답니다. 예. 지금 큰아이가 그럼 30 초반? 네, 30대 초반. 예, 중반을 달려가고 있지. 중반을? 예, 참 보람 되시겠어요. 또 이렇게 아이들 섬기면서, 이렇게 참, 부럽습니다. 지금 출산율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각 교회마다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바울교회는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뭐 농어촌 또 시내에도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는데 어떠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 한번 먼저. 근데 우선 우리 아들도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7살 올라가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 현장에. 그래서 자꾸 이제 엄마 아빠 기도 제목이다. 둘째를 갖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둘째를 안 낳겠다고 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키우기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지금 수원에 있거든요. 엄마가 와서 키워줄 거 아니면 엄마 그런 얘기 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고.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떠셔요? 지금 큰아이가 대학생. 그러면 이 질문은 보류하겠습니다. 참 출산율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수백조를 쏟아 부어도 이게 해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방법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출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 교회가 삽니다. 답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답은 한국 교회에 있다고 말씀들 하셔요. 특별히 아이들 가르치면서 애로사항들 있나요? 어려운 점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자랄 때는 보통 부모님들한테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항상 능력적이었잖아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 언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긍정의 말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하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는 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들을 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성근사님 지금 저쪽 기도 모임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끝내라고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성근사님은 어떠세요? 네. 그 30여 년 다 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네. 그랬거든요. 네.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그래도 나보다는 교회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마음에서 네. 늘 교회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태워다주고 네. 그래서 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네. 그때도 이렇게 경시 공부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학원 네. 아이들 학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도 교단적으로 교단에서 네. 뭐 합창 이제 네. 뭐 네. 이런 게 전국 대회가 네. 있어요. 네. 네. 애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시간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네. 애들을 모아서 그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네. 그런 학원이나 이런 세상 교육이 네. 너무 부모들이 중요하게 네. 교회를 엄마든 부모든 다니고 있지만 네. 그 세상 교육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쪽으로 아이들만 보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런 걸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점들이 네.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전주 바울교회 교육관 2층에서 초등 1부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손경숙 권사님과 김성숙 집사님 또 기성측 전주지방회 교회학교연합회 전 회장도 역임을 하실 거예요. 우리 손경숙 권사님은 그리고 우리 김성숙 집사님은 이제 연임돼서 올해까지 또 회장직을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